네, 그대로 깨어나겠습니다. 모릅니다. 네. 에고에 대해서 잠깐 모른다 하시고 깨어나겠습니다. 존재감만 느껴보세요. 아이엠 영어로 예. 나 있음 예. 이 상태에 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각으로는, 감정으로는, 오감으로는 예, 뻗어나가지 않습니다. 안으로 다 되돌렸습니다.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의 변화를 그치고 오감의 어떤 작용을 그쳤습니다. 그대로 깨어 있습니다. 존재감에 몰입하십시오. 깨어서 존재하십시오. 영어로 I am 나라는 존재감 그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.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. 에고에 대해서는 모른다. 참나를 만났을 때는 그 존재감에 안주하시는 게 에고를 내려놓고 모른다 하고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. 깨어서 참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. 고요합니다. 텅 비고 고요한 상태. 그 상태가 여러분 잘 깨어나신 겁니다. 에고는 그쳤고, 그때 명료한 의식이 있습니다. 생각으로 전개는 안 됐지만, 감정의 변화에 요동치지도 않고, 보고 듣고도 하지 않지만은 명료한 의식이 있습니다. 초점이 살아있는 거죠. 그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여러분들 무의식으로 잠으로 빠져버립니다. 무의식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상태도 텅 비고 고요하지만은 초점이 이렇기 때문에 예, 졸음으로, 예, 혼침으로 빠져버립니다. 그 상태를 여러분 백날 주무신다고 깨어있다라고 안 하시죠? 예. 깨어있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. 의식의 초점은 살아있는 겁니다. 명료한 의식에 집중하십시오. 에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오직 모를 뿐. 깨어서 존재하십시오.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, 감정의 변화에 예, 끌려가지 않아도, 보고 듣고 하지 않아도, 그 모든 거에 주어가 되는 나라는 존재감이 있습니다.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. 현상계의 모든 건다 변해갑니다만은, 그 자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. 신성이라 그렇습니다. 그 자리가. 오직 존재하는 상태가 있습니다. 내 안에서. 어떤 변화에도 끌려가지 않고, 에고가 그치시면은 그 자리를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에고를 그치면은 즉각 드러납니다. 네. 그 에고의 작동에 네. 토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에고만 그치시면은 곧장 참나가 드러납니다. 닦아서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에고와 참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를 그치면은 참나가 드러납니다. 그 존재감에 안주하십시오. 텅 비고 고요합니다. 그렇지만 의식은 또랑또랑합니다. 산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침, 졸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. 그 중간에 답이 있습니다.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. 그 중간에. 초우식이라고 예, 심리학에서 부르는 자리. 에고의 산만함, 에고의 혼침을 초월하십시오. 둘다 초월하면 네,
이 안에서 텅 빔이 느껴지고 그때 또랑또랑한 의식, 예, 그 자리에 안주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깨어나신 겁니다. 깨어서 존재하십시오.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. 깨어 계십시오. 깨어서 참나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에고의 작동이 없어도, 작용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. 그 존재감이 신성이고 참나입니다. 그 상태에 머무십시오. 어깨 힘 빼시고요. 깨어 계신다고? 예, 너무 몸에 힘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가볍게 모른다 하시고, 에고를 내려놓고, 잠시 쉰다 생각하시고, 텅 빔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안에 에고가 그친 상태. 그렇지만 의식은 명료한 상태가 있습니다. 그 자리에 그냥 머무시면 되겠습니다.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. 힘 빼시고, 편안하게 참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아버지 자리이고, 네, 근원 자리이고, 생명 자리이고, 네, 변치 않는 나라고 해서 참나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. 시공 초월자도 되고요, 내 안에서 시간의 변화, 공간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오직 깨어 있을 뿐, 네. 그 상태에 머무시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겁니다. 모든 성자들의 공통되는 설법이죠. 깨어있으라. 에고를 내려놓고, 네,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, 큰 자아로, 참나로 거듭나는 겁니다. 깨어서 존재하십시오. 애쓰는 게 아니라,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, 생각만 그치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. 뭘 찾아야겠다, 노력해야겠다, 일궈야 되겠다, 이뤄야겠다, 이런 마음만 곧장 내려놓으시면 다 에고의 작용이죠. 그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곧장 깨어납니다. 애쓰는 게 아닙니다. 깨어서 존재하십시오. 오직 모를 뿐이고 참나로 존재할 뿐입니다.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로 깨어 계십시오. 그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이제